하나, 둘, 셋, 넷! 또 얼굴 때리고 어떡해?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. 둘, 셋! 안녕하세요. KARD 카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카드 에이스 카드 제이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손질 해보세요. 어디 한번.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지우야 저거 칼 좀 조심하고. 칼 조심, 칼 조심. 아 내가 왜 이렇게는 쉽게 들 수 있지. 아 여기 여기 따로 있네. 이렇게는 쉽게 들어. 이야 수민 씨도 또. 자 20kg 진짜 엄청 좋아요. 아 빨리. 아 고마워. 굉장히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. 아 굉장히 공손하지. 아니 오빠가 보고만 있길래. 피리릭. 아 그러면 방금 누구였지? 잘 됐어. 어 이제 프로필은 끝났어요. 제이세 오빠 남았죠. 저 남았잖아요. 수민 씨. 네, 저는 네, 프로필은 끝났고요. 네, 장난이고. 네. 글씨 이쁘게 써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뿅뿅 뿅뿅 뿅. 이거 몇 개 정도 올라가야 될까? 잠깐만요. 다섯 개? 아니 세 개? 세 개만 올라가도 많겠다. 그렇지? 아 오빠 가만히 있어 주실래? 오와! 오와! 이거 한번 올려볼 사람. 아니, 깜빡거려도 하나, 돼. 하나, 눈이 깜빡. 이 위에? 어. 두 개. 와! 세 개. 과연? 저 눈물 날 것 같아요. 참으세요. 검증해야 돼요. 와! 이건 거의 콧대에 걸친 거 아니에요? 지금 표정. 네 개 되면 진짜 인정. 네 개가 과연? 와! 와! 엄마 보고 싶습니다. 와! 와! 저 몇 개 올라갔어요? 오빠 네 개요. 네 개요? 아 이게 눈물만 안 나면은 솔직히 한 8개 올라가는데 제가 눈물이 나, 네. 양쪽으로? 눈물이 나는 거 진짜 대박. 아이고 눈물도 나고. 고생했어요. 여기 새로운 댓글 올라왔는데 제이셉 성대모사 한번 보세요. 아니요. 와 근데 지금... 방금 오빠 눈물 흘리면서 했으면 대박이었다. 우는 연기. 말해봐요. 그럼 한 번 더 올릴까? 있으시게? 눈물 나게. 이제 우는 뭐 올린다고요? 아니면 저 울린다고요? 지금 운다 아, 운다. 올리고 울리고. 울면서 해봐 오빠. 알았어요. 울면서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에게. 네네. 네가 진짜로 밉다. 아주 밉어 죽겠다. 근데 말이다. 너 없으면 안 되겠다.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를 우회하면 좋겠다. 여기까지인데요. 박수 왜 안 나와요?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. 불닭볶음면이고 요거를 다 해가지고 저는 근데 나 오빠 요리하는 와, 거 처음 봐. 왜요? 저요? 응. 저 평소에 잘 해먹는데요? 아니 우리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. 아 그쵸 그쵸. 컵라면만 보고 네. 이런 건 처음 보네? 요생남이에요? 요생남 예.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거 아세요 혹시? 몰라요. 모르죠? 아이고 바보. 그래서 뭐가 여기 완전 팁이 있는 게 세 개를 끓였으면은 면 이거 소스 다 세 개 되면 절대 안 돼요. 엄청 짜요. 그래도 소스는 다 넣어야지. 아니, 오빠 짠 거 좋아하잖아. 아, 그렇긴 한데 아니 왜냐면 여기... 오빠 마요네즈 뿌릴 거 이거 세 개 다 넣어야지.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할게요. 세 개 다 넣으라고요?
아니, 아니 오빠 맘대로. 아니 아니 세 개 다 넣을게요. 발사. 조금 눈으로 튀기는 이제. 아니 아니 되게 안 어울린다 요리하는 거. 왜요 왜요? 아, 오빠 집게로 이렇게 해요. 아 어? 오빠 손으로, 오빠 오빠 손으로, 손으로 손맛 손맛 손으로 손으로 손맛 어차피 자극 끝이니까. 뜨겁지 않을까? 네. 조금 뜨거운데. 김이 나고 있어요. 이거 차가운 거 있어야 돼. 아, 아무튼 여러분들이 손맛을 여러분들이 손맛을 원하시면 제가 손맛을 아, 못 살아. 누구 머리 만지는 자, 고객님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해드릴까요? 오빠 마요네즈. 아 마요네즈. 어. 내가 넣어줄게. 네. 스탑해. 네. 오빠가 또 마요네즈 귀신이잖아요. 손을 왜 비비는 거야? 스탑해. 아직 스탑 안 해요.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? 더 넣어야 돼요. 오빠 살 왜 이렇게 안 쪄요? 그니까요. 지우씨 스탑. 아 저. 아, 미안해. 아니 괜찮아요. 이런 거는 요리하다가 많이 겪는 일이어서 이거는 괜찮아요. 저 제대로 다 섞인 거 맞아요? 아직 안 섞였어요.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제가 만든 불닭이거든요. 이야 인서트. ASMR. 소리 들리시죠? 안 들... 아니 여러분들 안 들리시죠? 아무튼 여기까지. 자 이거는 네. 여러분들 플레이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. 오빠 빨리 해야 되는데. 알았어요. 네. 아, 예. 플레이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. 절대 묻으면 안 돼요.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절대 묻으면 안 돼요. 저 예전에 알바할 때 예, 이랬다가 혼났었거든요. 빨간 칠 절대 묻히면 안 돼요. 먹고 싶은 사람. 아 감사합니다. 플레이팅. 예. 이거 이렇게 드셔보신 분은 그냥 불닭 볶으면 못 먹을걸요? 근데 진짜 까르보 불닭 못 먹어요. 이게 더 맛있어요. 그 맞지? 오빠가 예전부터 오빠가 먹는 거 좀 몇 번 뺏어 먹은 적 있는데 맛있어요. 맛있어 맛있어요. 근데 참치 들어간 거 처음 먹어봐. 근데 참치 들어간 게 더 맛있어. 더 고소해. 그 기름 때문에 고소한가 보다.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. 여미 만큼을 쳐서 물고기.